안녕하세요. 두 번째 피규어는 요 핫토이 버전의 이제 얘는 OEM 중국산 가품 피규어입니다.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정품을 리뷰하는 게 아니고 항상 OEM 이제 중국산 가품을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얘는 이제 1대1 사이즈의 미니 구루트 이제 핫토이 버전의 구루트입니다. 개인적으로도 구루트를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안에를 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구루트하고 영어로 샬라샬라샬라 되어 있습니다. 일단은 열어보면 대충 봤을 때 퀄리티는 엄청 잘 나온 것 같아요. 박스도 되게 이쁘게 깔끔하게 잘 나왔고, 안에 박스란다. 안에 이런 그림들도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얘도 파츠가 여기저기 날아다니죠? 이거를 또잘 열어야, 항상 이거 열때 조금, 이런 식으로 파츠가 자기 자리 있는 게 아니고, 이게 이런 식으로 날아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대충 막 그냥 열어버리면 이 파츠를 잃어버리니까 꼭열때좀 주의해서 잘 여시는 게 좋습니다. 일단 이거 정지시켜놓고 일단 개봉을 했습니다. 다행히 저는 파츠를 다 찾아서 파츠가 있는데 이거 파츠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해요. 이제 요게 그 그루트 이제 나무 줄기 뭐 옆에 꽂는 잎사귀 같은 건데 살짝 꽂아봤는데 잘 꽂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좀 의미는 있겠지? 있겠죠?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뭐 진열할 때 이제 잘 꽂아서 한번 꽂아서 진열하는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잘 이렇게 이음새가 이렇게 쏙쏙 들어가서 잘 박히는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루트 관절 피규어 이제 핫토이 버전이고요. 얼굴을 보시면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굉장히 잘 나왔죠. 얼굴도 이런 식으로 다 움직여요. 그래서 구루트를 이제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이제 선물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여자친구한테 선물하기에도 좀 좋은 것 같아요. 정품은 너무 비싸니까 요 가품으로 선물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관절은 이런 식으로 이쪽에 무릎 관절이랑 발은 안 움직이네. 이제 요 관절인데 요 다리 관절은 조금 약한 느낌이에요. 그렇게 약하진 않은데 좀 쏙쏙 빠지는? 뭐 그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 이렇게 앉혀놔도 굉장히 귀엽기 때문에 책상 같은데 이렇게 귀엽죠? 앉혀놔도 굉장히 귀여운 것 같습니다. 뭐 이제 요런 거랑 같이 이제 요런 윗니랑 해서 들고 있어볼까? 이제 이런 식으로 들고 있어도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. 이거는 옛날에 한번 리뷰했던 것 같은데, 이거 그냥 앉아있는 미니 루트 피규어입니다. 얘도 뭐 되게 잘 나왔어요. 사실적으로 나온, 그래서 초점이 안 잡히는데. 얘도 되게 잘 나왔기 때문에, 이제 얘랑 같이 해서 앉혀놓고, 구루트 관련 상품이 많기 때문에 뭐 화분도 이렇게 해서 같이 해놓으면 상당히 귀여울 것 같습니다. 이거랑 이제 그큰 제가 이제 빅사이즈 이것도 아마 핫토이 버전이었죠? 핫토이 버전 그런 거랑 이제 같이 진열해 하면은 되게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아무래도 하나만 떨렁 진열하는 것보다 여러 개를 진열하는 게 훨씬 이쁘죠? 일단 다리가 조금
헐렁헐렁해요. 머리는 좀 무겁고 다리는 지탱이 조금 약한 느낌입니다. 그렇고 이제 얼굴 여분 다른 파츠를 보면 위에는 눈동자 같은 게 움직이거나 하진 않는데 이건 이제 여분입니다. 이제 얼굴 파츠예요. 이것도 뭐 퀄리티가 굉장히 잘 나는데 여기 이제 도색 이거 페인팅 좀 미스가 있죠. 이게 좀 아쉬운데 그런 건 이제 그 뭐지? 라이터 기름 같은 거 면봉에 묻혀서 살살 좀 살짝 닦아주거나 어떤 분은 신나로에도 잘 닦인다는데 저는 신나로는 안 해봐가지고 라이터 기름 같은 거 묻혀서 살살 닦으면 저런 건 잘 닦입니다. 이제 웃고 있는 그루트 얼굴입니다. 전 이게 제일 귀여운 것 같네요. 요게 진열한다면 전 요걸 끼워서 좀 앉혀놓는 식으로 해서 손에 이제 뭘 들고 있는 뭐 그런 연출을 하면 귀여울 것 같네요. 어쨌든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아마 좀 신상인데 신상이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선물로 쓰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크기도 25cm일 거예요. 이게 맞나? 26cm네요. 26cm로 얼굴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그루트 좀 무서운 것도 굉장히 좀 많아서 여성분들이 그루트 좀 무섭다고 하는 뭐 피규어나 이런 것도 많은데 눈이 빨갛다고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귀엽게 잘 돼 있어서 선물용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감사합니다.